이런 것도 어디 가서 보겠습니까? 양어장이니까 볼 수 있는 비주얼이죠. 또 한 봉지 안에 이렇게 몇십 마리씩 이렇게 들어가서 요게 이제 전국으로 납품이 되는 건데, 옆에 이 삼색 캘리코들, 개미킨들이 요렇게 많이 있습니다. 오른쪽에도 아주 화려하죠. 얘네들은 이제 코메트라는 애들인데,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비단잉어인데요. 비단잉어들이 이렇게 한쪽에 많이 몰려있죠. 색깔도 다양하고, 이 바깥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항이 세 개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물보,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물살TV의 물보입니다. 오늘은 어디 왔냐면요. 이서 양어장이라는 곳에 왔어요. 남양주 아주 멀리까지 왔는데, 여기 금붕어 보이세요? 여기가 양어장이어가지고 물고기들 다리가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소에 봤던 그런 물고기 양이 아니죠. 와, 이거 감상 한번 해보세요. 아, 이런 것도 어디 가서 보겠습니까? 양어장이니까 볼 수 있는 비주얼이죠. 이쪽 옆에서도 한번 볼까요? 유리가 깨끗하진 않은데 옆에서 봐도 굉장히 장관이에요. 이 정도 되면 안에는 또 어떨지도 굉장히 궁금하시죠? 안쪽에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쪽에 들어왔는데요. 이쪽에는 이제 기포기 소리 때문에 소리가 크지 않아서 제가 조금 더 크게 말을 해볼게요. 일단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또 전국에 있는 수족관으로 납품이 된다고 합니다. 공기를 이렇게 빵빵하게 하셔가지고, 여기도 봐도 한 봉지 안에 이렇게 몇십 마리씩 이렇게 들어가서 전국으로 납품이 되는 건데, 이쪽에 보면은 뭐 잉어부터 금붕어들까지 이렇게 아주 공기를 빵빵하게 해서 요거를 이제 사장님들이 와가지고 가져가시는 시스템이라고 해요. 이렇게 포장을 잘 하시면은 가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비단잉어인데요. 비단잉어들이 이렇게 한쪽에 많이 몰려있죠. 색깔도 다양하고, 비단잉어도 우리가 생각할 때 종류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지만 종류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이쪽에 아주 귀여운 아이들 한쪽에 이렇게 몰려있나봐요, 애들이. 여기 상면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상면 관상도 또 비단잉어 많이 하잖아요. 오, 애들 많이 움직인다. 아주 활발하고 건강한 거를 또 알 수가 있어요. 움직여만 봐도. 이렇게 있어요. 떨어져서 보여드리니까 약간 더 잘 보이는데, 개미킨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물고기가 맞나 싶을 정도로 상면 관상으로 봐서는 엄청나게 많아 보이죠. 여기는 뭐 행여나 전혀 애들이 공격성이 없다 하더라도 손을 넣기가 무서운 그런 어항이고요. 옆에 어항도 살짝 보여드리면, 요거는 이제 삼색 캘리코라는 아이들이에요. 이게 위에서 봐서는 잘 모르겠지만 옆에서 보면은 이렇습니다. 옆에 이 삼색 캘리코들. 바로 왼쪽에 있던 우리 데미킨들이랑은 아주 대비가 되죠. 데미킨은 껌에서 이게 물고기인지 조차 알 수도 없지만, 반대로 이 삼색 캘리코들 같은 경우는 아주 화려한 무늬들이 아주 지금 눈을 호강시켜주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죠. 오른쪽에도 아주 화려하죠. 얘네들은 이제 코메트라는 애들인데, 코메트 같은 경우도 색깔이 아주 붉은 계열인데 아주 이쁘죠. 뭐 큰 애들도 있고 작은 애들도 있어요. 보면은 약간 큰 녀석들도, 얘 녀석은 좀 크다. 근데 그 옆에 좀 작은 애들도 있고, 약간 우리 예전에 구피들 과밀어항 많이 보여드렸었잖아요. 그거 보는 것 같아요. 그거의 좀 큰 버전. 근데 여기서 뭐 장기간 이렇게 키우는 거라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겠지만, 이제 계속해서 이 물고기들이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것 같아요. 되게 이쁘다. 위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물고기 마을 봤을 때 그 아주 장관이 기억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오, 저거 봐. 여기 시작했어. 시작했어. 우와. 이거 제가 따로 빨간색 필터를 씌운 게 아니라요. 이게 실제로 애들이 빨개가지고 제 눈까지 지금 전체적으로 빨갛게 약간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우리 평소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수족관과는 다른 그런 그림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또 이서 양어장까지 왔거든요. 그런 보람이 확실히 느껴지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또 바깥에도 있다고 하니까 바깥에도 한번 볼게요. 자, 뒷문으로 빠져나왔는데요. 이제 조금 조용하죠. 워낙에 저 기포기와 물소리가 커가지고 이게 솔직히 말해서 잘 찍힐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진행을 해볼 건데, 이 바깥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항이 세 개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와, 여기도 봐요. 진짜 많죠. 여기 얘네들은 아까 봤던 코메트들, 걔네가 좀 크면 이렇게 된다고 해요. 역시나 여기도 100마리 단위로 이렇게 물고기가 들어있고, 이게 소형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상대적으로 좀 뭐랄까? 좀 작아 보일 수 있는데 이게 소형어가 아닙니다. 중형어예요. 아주 꽉 차서 물, 이 정도면 진짜로 물과 물고기의 부피를 비교해 봤을 때 물고기가 더 많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림입니다. 상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뭔가 오늘 계속 같은 형식으로 해가지고 상면과 측면을 보여드리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다 다르고 다 이뻐요.
옆에 봤는데요. 옆에는 상대적으로 더 커요. 오, 얘네들은 진짜 크다.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비단잉어들이에요. 우리가 비단잉어 막 팔뚝만한 거, 허벅지만한 것들도 많이 봤었잖아요. 막 안성 비단잉어라든가. 안성 비단잉어 안 보신 분들은 얼른 보세요. 곧 조회수가 30만이 됩니다. 몰려오는 거 보세요. 밥 달라고. 와, 후! 짜잔. 측면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뭔가 물살을 타는 듯 하면서 애들끼리 이렇게 막 뭉쳐가지고 다니는 그림이, 와, 너무 멋있어요. 저는 저 흰색이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와, 아주 늠름해. 약간 얼굴이 약간 인면어 같은 느낌도 살짝 있고. 보세요, 잘생겼죠?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저울이 있잖아요. 요거 왜 있는지 아세요? 저도 궁금해가지고 설마 뭐 소금 재는 건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물고기를 키로 단위로 이제 하는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무게로 달아가지고 맨 처음에 물을 넣고 물이 5kg다 그러면 이제 5kg의 물에다가 그 다음부터 넣는 물고기들 해서 무게를 재서 뭐 10kg면은 물고기는 5kg인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긴 또 이제 키로 단위로 물고기가 나가다 보니까 저울이 또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 이렇게 솜도 있는데 이거는 뭔지 아시겠어요? 이쪽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이쪽에 보면 그 바닥에 솜 보이세요? 솜? 그 솜이 지금 바닥에 깔려 있는 거고 그 위에 이제 바닥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과제 역할을 하는 거죠. 여과솜. 그래서 여기는 보면은 솜이 이렇게 깔려 있대요. 반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에도 한번 보세요. 여기도 지금 솜이 튀어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여과솜을 깔고 그렇게 관리를 하신다고 합니다. 자, 이쪽에도 어항이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사장님 말씀으로는 좀 아쉬운 게 고기가 제가 제일 없을 때 왔대요. 여기 보시면 어항들이 많이 비어있는 게 이게 물고기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거든요. 제가 지금 고기가 엄청 없을 때라가지고 조금 빈 어항들인데 그래도 물고기 있는 거라도 좀 보여드릴게요. 물고기들 이렇게 있어요. 금붕어들. 우리 일반적으로 보는 붕어들도 이렇게 있고 아까 우리 자세히 못 봤던 우리 개미킨들도 이렇게 좀 큰 버전으로 해서 이렇게 있어요. 와, 처음 보니까 진짜 다 반사된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양어장을 한번 봤는데요. 남양주에 있는 이서 양어장이었고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물고기들이 정말 많고 건강하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금붕어와 잉어들을 볼 수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남양주에 보니까 이렇게 물생활 용품이라든가 수족관들이라든가 양어장, 양식장 이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남양주가 물생활의 성지가 되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제가 좀 촬영을 많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이런 좋은 그림들, 멋진 그림들도 많이 보여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복권하세요. 물뽀.